자, 얘들아, 요, 오늘 요거 끝내고, 요 금방 끝나거든? 그래서 뭘 하냐? 요거 끝내고, 요거 00 뜨풀이, 아, 야, 요거 롱맨이다, 롱맨. 롱맨. 어. 00 뜨풀이 요거 쭉 해석 한번 해줄게. 알겠죠? 자. 아니, 그건 확인은 못했어. 그건 확인 못하고, 그게 그냥 롱맨이야. 롱맨이라며. 자, 하겠습니다. 야,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다리 지을 때 노동자들이 어디 있었다? 강 밑바닥에 무슨 상자 안에? 방수 상자 안에 있었다. 까지 했죠? 그쵸. 그 다음에 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또는 영원히 부상을 당했죠. 자, injure 하면은 부상 입히다야. 부상 당하다. 수동이야. 심각한 병에 의해서 called the bent. Bent. 자만병이라고 불려지는 병이죠. 자, 불려지는 병이니까 수동. PP. 자, including. 뭐야? Including. 포함해서 워싱턴 러블링을 포함해서 1872년에 그는 이 병을 발전시켰대. 무슨 말이야? 병이 악화됐다. 그리고 자, be able to는 할 수 있단데 unable이야. 할 수 없었습니다. 쉽게 이동할 수 없거나 별표쳐. visit, 별표. 자, 앞에 or가 있으니까 무슨 구조? 평행 구조인데 앞에 뭐랑 맞춘 거니? 그렇죠. was가 아니야. move에 맞춘 거죠. 1번, 2번. to가 이렇게 연결돼. 자, 쉽게 이동할 수 없거나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 건축 현장을 throughout 하면은 통과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그 프로젝트의 나머지 내내 다른 사람들은 밑줄 would have quit 뭐니? 우시쿠마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죠. 뭐뭐 했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quit 뭐야 quit stop 그쵸 멈추었을 텐데 그 지점에서 요거 반대말 써봐 계속했을 텐데 continued죠 그리고 문법 써 자 would quit 하면 왜 안 돼 자, 요렇게 쓰면 뭐야? 가정법 과거가 돼서 멈출 텐데야. 현재야. 지금 과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워싱턴은 아니었대. 무슨 말이야? 워싱턴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 supervise, 감독했습니다. 밑줄. 그 다리 건설을 수년 동안 그것을 봄으로써 뭐를 통해 망원경을 통해 어디에서 그의 침실에서 야 이상하지 않아? 우리 지난 시간에 for 시간이 있으면 현재 완료랑 쓰인다 그랬지 근데 왜 과거니? 얘들아 아무리 for 시간이 있어도 동작이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과거 쓰죠 배웠지? 야 지금은 감독하니 안 하니? 안 나잖아. 그러나 연결사 이 문장 앞 문장 문삽 문삽 여전히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명주동이죠. 히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그가 할 수 없는 밑줄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 전치사. 그래서 뒤에는 명사. 똑같은 거 뭡니까? 세 글자. In? 뭐야? Spite of. 뭐 안 돼? 뜻이 비슷한 접속사. 뭐니? 비록 뭐뭐 하지만 although 또는 though 안 됩니다. 이거는 뒤에 주어 동사. 모든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있었죠. Once again, 다시 한번 그 다리 건설 계획은 자 seem, 투죠? 뭐뭐한 것 같다, 투야. 근데 seemed야, 뭐뭐한 것 같았다야. Likely, 아마도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프로젝트가 버리니 버려지니 버려지니까 to be abandoned. 무슨 태? 수동태 부정사. 별표. 밑에 to abandon x. 버려지는 거죠. 오케이. 4로 갑니다. 오늘은 그냥 끝까지 할게요. 금방 끝나. 자, 밑줄 쳐라. To everyone's amazement. 밑줄 치고요. 이렇게 써. To 소유격. 놀람. 무슨 명사? 무슨 명사? 감정 명사. 자, 일단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얘들아, 소유격은 뭐뭐 의지. 그래서 to 감정 명사 뭐뭐 의가 뭐니? 뭐뭐 의. 어부 아니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둘 다 뜻은 뭐니? 뭐뭐 하 개 도 아니야. 그래서 일단 어떻게 바꿀 수 있니? to 더 붙여. the amazement. the amazement 뭐야? of everyone 해도 돼요. 오케이? 무슨 뜻이야? 놀랍게도. 오케이? 놀랍게도. 자, 또 밑줄. yet another. 뭐죠? yet another. 또 다른. yet 대신에 뭐 써도 돼? 또 다른. still 써도 돼. 또 다른 로블링이 step in 뭐니? 개입하다. 개입했습니다. 그 다리를 구하기 위해서. 위에서 하면 투죠. 세 개 X 알지? 이번에 그것은 워싱턴의 부인인 에밀리였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녀 가족이 시작했었던 것을. 자, what은 뭐뭐 하는 것 관계대명사. 그러면 뭐랑 비교하는 문제? 대시랑 비교하는 문제. 차이가 뭐니? what은 관계대명사 뒤에 어떤 문장? 불완전. 대시는 접속사 뒤에 완전. 뒤에 보시면 뭐가 없니? start의 목적어 없죠? 불완전 what이고요. 그 다음 믿었던 게 과거인데 가족이 시작한 건 더 전이지. 그래서 had, pp, 대과거야. have가 아니야. 아, has가 아니야. 그리고 그녀는, 자, 파란색은 어휘다. 자, be determined to야. 뭐니? be determined to.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결심하다. 여기 to는 부정사 to죠? 그래서 동사 원형, ing 안 돼. seeing, x. 그 다음에 수거입니다. 밑줄 쳐. see through. 밑줄 쳐. see through. 뭐야? 야,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가 뭐니? 꼼꼼히 살펴보다의 뜻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 see가 타동사.
through가 부사냐? 자, 타동사, 부사, 무슨 동사? 이어 동사. 이어 동사의 목적어로 대명사가 오면 대명사는 어디 온다? 가운데 온다. 이시 가운데 있다. 그것을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공학에 대해서. 거의 밑줄. almost. 뭐랑 비교하는 문제? most랑 비교하는 문제. 이건 대부분 의야. 아, 야, 이상하지 않아? almost가 무슨 사야? 부사지. 부사가 어떻게 nothing이라는 대명사 꾸며주냐? 그치? 부사는 대명사 못 꾸며주잖아. 예외죠. 자, 예외 두 개. almost는 어떤 명사 앞에 쓰일 수 있다? 첫 번째, 숫자를 나타내는 명사나, 두 번째, no나 every가 포함된 명사 앞에는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죠? 예외다. 자, 그 다음 물어볼게. 그 다음 문장. though 무슨 뜻이야? though. 아니, 누가 비록 뭐뭐 하지만 이래. 그거는 though가 문장 처음에 있을 때고 이렇게 문장 중간이나 끝에 있으면 무슨 뜻? 그러나 아니야, 그러나. 그러나. 자, 문삽. 앞문장도 문삽. 그러나 그녀의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에밀리는 그의 instructions, 지시를 건네주기 시작했습니다. To the assistant engineers, 보조 기술자들에게. 그리고 and 있다. 평행구조. 자, 말해봐. bringing, 뭐에 맞춘 거죠? 아니, ing 뭐 있어 앞에. 그치? passing에 맞춘 거죠. 절대 began에 맞춰서 과거 brought 하면은 안 된다. 자, 그리고 다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건축 보고서를. 자,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이 뭐니? 앞문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문사비야. 그녀는 자연스럽게 밑줄 pick up. 뭐야? 원래 줍단데 정보를 주우면 뭐니? 습득하다의 뜻이 있어. 습득했습니다. 많은 정보를, 다리 건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했죠. With his assistance, 그의 도움으로. 아, 그가 누구니? 그. 남편. 남편이야. Assistance, 밑줄. 도움이고요. 얘들아, resistance는 뭐니? Resistance. 저항이죠, 저항. 그녀는 또한, 연결사, 또 문사비야. 더 고등 수학과 공학을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어? 무슨 구문? 소댓 구문이죠?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대디야. 그녀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In them, 그것들에서. them이 뭐죠? 에? 복수인데? 노동자 단수 아니야? 아, 이거잖아. 수학이랑 공학 아니야. 그치. 너 공학만 얘기했잖아. 아, 그래? 두 개니까 복수 대마냐. it x. 절대 대학에 가지 않고도 수학 공학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얘들아, ever가 무슨 뜻이야? 부정어랑 쓰이면 전혀야, 전혀. 자, 요까지. 순서 굉장히 중요하다. 묶어라. 자, 본문 4. 여기 이거 보고 묶어. This time부터 as 앞까지, as부터 reports까지. 써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까지 college까지요. 자, 그 다음 달러 by the time 뭔 뜻이야? 뭐뭐할 쯤에 다리가 1883년에 완성될 쯤에 에밀리는 자 수거 carry out 뭐죠? carry out 실행하다 수행하다 자 비슷한 거 써봐 실행하다 수행하다 practice가 있고요 execute가 있고요 implement가 있어 implement 그 다음에 out 대신에 on을 써도 돼 carry on 전부 다 무슨 뜻이라고 carry out이요 자, 에밀리는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석 기술자의 duties 뭐야 직무라고 하자 직무 중에 많은 것을 그 다음 잘 봐 자, which was unprecedented 그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니 선행사 뭐니 앞 문장 전체 그래서 which만 쓰고요 앞에 뭐 붙여 컴마 붙여 뭐 안 돼 that 안 된다고 that은 컴마 뒤에 못 쓴다고요 그리고 문장 전체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was의 별표 그 다음에 이 단어 무지 중요하다 unprecedented 뭐죠 전례 없는 un 빼면 전례 있느냐 알아도 그 당시에 여자에게는 전례가 없었죠 많은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그녀의 그 프로젝트에 대한 contributions 공헌을 반대말 써 칭찬하다 반대가 뭘까 비판하다가 뭐니 criticize x criticize 그 다음 contribution은 공헌이고 얘들아 distribution은 뭐야? distribution 분배 안 돼요 그리고 그녀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뭐야 그 다리를 건넌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아 너 지금 휴대폰 보고 있냐? 미친 거야? 자, 마지막 문장. 잘 봐라. 아이씨. 마지막 문장 잘 봐라. 그것은 순간이었습니다. 자, 명주동이다. 그래서 she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앞에 moment 꾸며줘. 자, 일단 해석. 그녀, 워싱턴, 존,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이고요. who부터 끝까지가 또 못 꾸며줘. 선행사 뭐야? 이 세 명 아니야. 그녀, 워싱턴, 그 존 네 명이구나. 그 밖에 모든 사람 이거 다 꾸며줘. who 뒤에 봐. 아 미쳤나 봐 나. 아이씨. 관계사 절이 요까지네. 브릿지까지네. who부터. 미안. 자, 그 다리를 지었던 누구야? 그녀, 워싱턴, 존, 그 밖에 모든 사람이 had worked so hard for 그렇게 열심히 일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잘 들어. 지금부터 중요한 거야. 얘들아, moment 뒤에 뭐 생략? 시간이니까 관계 부사? when 하면 틀려. 뒤에 봐. 뒤에 문장 불완전에 뭐 없어. 전치사 for에 목적어 없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야? which나 that이 생략이 돼 있는데 잘 들어 지금부터야.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면 이 전치사는 어디로 나갈 수 있다? 그치.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이렇게 써봐. for 앞에 써봐. 아 물론 for가 앞으로 가면 that은 못 써. that은 전치사 뒤에 못 써. 이렇게 쓰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선행사를 관계대명사에 대입해서 해석을 할게요. 모먼트를 위치에 대입해봐. 그러면 시작. 그 순간을 위해서 그 다리를 만들었던 얘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었다. 오케이? 뭐가 필요해? 그 순간을 위해서. 위에서가 필요하지. 그래서 결론.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for가 나와야 된다. for가 없으면 틀린다.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 더. 순간이었던 게 과거인데 그거보다 일한 게 먼저지? 그래서 대과거 had pp. 이 문장 내가 서술형 내려고 했다가 그냥 넘어간 문장이야. 서술형 나올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본문 5로 가겠습니다. 면접 보러 오는 거지. 7시 반. 자. 야, 사진 너무 믿지 마. 자, 본문 5로. 야, 선생님이 사진 보고 소개팅 했다가 내가 진짜 내가 실망한 게 한두 번이야? 야, 요새 어플 갖고 다 해. 어플 갖고 막 어플 갖고 막 사진 막 조작 다 하더만. 자, 본문 5 가겠습니다. 마지막. 자, to this day. 오늘날까지 브루클린 다리는 서 있습니다. 증거로서. 얘들아, 로블링 가문의 모의 증거. 이거 완전 별표. 내용상 완전 핵심어. 빈칸 채우기야. 그쵸? persistence. 뭐야? 끈기. 이거 빈칸 채우기. 이 놀라운 사람들은, 얘들아, 놀라운이죠. 놀란이 아니지. 그래서 amazing이야. 믿을 수 없는 sacrifices. 뭐야? 희생을 했습니다. 파란 거 중요하다. 그리고 극복했습니다. 모든 obstacles. 장애물들을. 자, 뭐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위에서 투구요. 어떤 프로젝트? 다른 사람들에게 seemed impossible. 불가능하게 보이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얘들아, seem 뒤에는 뭐가 온다? 보어 형용사. 그래서 impossibly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이 문장이 쌤이 볼 때 6과에서 가장 서술형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장. 이 문장. 별표 두 개 쳐. 이 문장. 자, 일단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구문? Not only, but also 구문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Not only가 무슨 어야? 부정어지?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나가면 주어 동사 뭐 돼? 도치. 그런데 도치할 때 일반 동사만 있으면 주어 앞에 못 써. 둘을 쓰는 거지. 과거니까 did야. 이해돼? 자, 그러면 해석. 그들은 그들의 doubters, 의심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얘들아, 의심하는 사람들이 틀린 거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보어는 무슨 사? 형용사. 또 LYX. 그들은 또한 accomplishments, 업적을 이뤘습니다. 어떤 업적?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을 하도록 고무시키는 업적을 성취했습니다. 할 거 고무시켜, 한 거 고무시켜. 할 거니까 inspire는 목적격 보호로 투가 나온다. 외워 이 문장. 자, 그래서 다 끝났고요. 좀 쉬시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요. 요거 영영 뜻풀이 해석 한번 쭉 해줄게. 자, 일단 쉬겠습니다. 너 이참에 이참에 그냥 아니 누가 내가 했어 찾아봐 그냥 싹 쪼개 그냥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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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이거
그냥 재밌어 먹어봤어. 아니 근데 건물은 아니야. 전복 사이즈 아니야. 전복 사이즈 안 돼. 그러니까 전복 사이즈 아니면 다 채워놨어. 아 진짜 열었지. 아. 어. 만약에 니 그 뭐야 들고 다니는 거 100원짜리 커피 10개 있으면 사이즈가 될걸? 아니 나 그거 썼어 저번에. 자 진지하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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